한가로운 오후 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복미선. 다름 아닌 10년에 한 번 오는 초특가 세일 전단지인데요. 많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생각에 벌써부터 흐뭇해집니다. 짱구도 놀러 갔겠다. 편하게 혼자 쇼핑 다녀올 생각하며 화장을 하는데 어느샌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어딜 가느냐고 묻는 짱구. 복미선은 아줌마들 모임 다녀온다며 자연스럽게 나가려고 하지만 눈치 백단인 짱구는 액션마트에 자기도 데려가라며 조릅니다. 하지만 복미선은 녹화해둔 액션 가면 스페셜 비디오를 보고 있으라고 하고 짱구는 신난다면서 엄마를 쿨하게 보내주기로 하죠. 하지만 복미선이 나간 뒤 짱구가 재생한 비디오 속에 있는 내용은 액션 가면과는 상관없는 요리하는 영상뿐인데 아무리 돌려봐도 액션 가면이 나오지 않자 실망한 짱구. 엄마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은 짱구는 집을 어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고 자신이 던져서 젖어버린 곰인형을 보며 짱구는 생각에 빠지는데 우산 없이 간 엄마가 고생할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짱구. 엄마에게 쌓였던 화는 사라지고 엄마를 마중 나가기로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엄마 우산까지 챙겨서 나온 5살 짱구. 그 무렵 엄마는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쇼핑에 열중입니다. 짱구는 엄마를 마중 나가는 길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복미선은 짱구가 오는지도 모르고 집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짱구가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짱구를 떼고 온 게 마음에 걸리는 복미선. 복미선은 쇼핑몰에서 나왔을 때에야 비가 쏟아지는 걸 알고 당황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 일부러 세일 때 온 의미가 없다며 고민하는 순간 멀리서 들리는 익숙한 엄마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복미선. 그리고는 우산을 썼지만 비를 맞아서 꼬질꼬질한 모습의 짱구를 보게 되는데 엄마를 보곤 힘든 기색도 없이 마중 나왔다고 씩씩하게 말하는 짱구. 그 소리를 듣자 복미선의 눈엔 눈물이 맺히고 애지중지 쇼핑했던 물건들도 전부 다 내팽개친 채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짱구를 안아줍니다. 거짓말한 엄마가 미웠을 텐데도 엄마 걱정에 마중 나온 짱구를 보면서 위험하게 비 오는데 여기까지 왔냐고 짱구를 걱정하는 복미선. 초코비는 샀냐는 귀여운 질문을 한 짱구가 사랑스러운 복미선은 젖은 짱구를 닦아주는데 짱구는 되려 엄마가 비를 맞을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리곤 비가 점점 그치면서 훈훈하게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짱구와 엄마의 사이가 돈독함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